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기도 아닙니까?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낮에는 복음 전하시고 밤에는 아마 거의 집에서 주무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맨 먼저 제자들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겠다 그랬어요? 갈릴리. 갈릴리 어딜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였거든요. 또 성경 예수님이 승천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늘 기도하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곳이 바로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제자들을 만났던 그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밤마다 기도했던 그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낮에는 복음 전하시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만 됐을 이유가 땅에 계신 동안에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사역했고 똑같은 피곤도 또 괴로움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만약에 안 하셨다면 예수님 사역에 성공했을까? 예수님도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고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그 형제가 구남매예요. 구남매 중에 다섯째예요. 그 형이 항상 전교에 수석을 했습니다. 학생도 많은데. 그래 한번 저희 아버님이 학교를 갔다 와서는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저희 형 이름이 태영인데 태영이는 우리가 기대합니다. 크게 될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고는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형한테만 모든 걸 쥐어주려는 거예요. 그형 용돈까지 주면서도요. 저는 학교 입학만 시켜놓고 노트 한 권도 안 사줬습니다. 제가 전부 다 벌어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50에 데려가 달라고. 늘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닐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취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50에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50딱된해 쓰러져서 병원실에 갔습니다. 처음 119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남아있어서 아마 살려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어려운 농촌교회 살리느라고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좀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쌀가마니를 혼자 들러 다녔습니다. 어른들 둘이 집가마니 있잖아요, 옛날에 87kg. 집가마니 어른들 둘이 들고 가는 걸 혼자 들어가지고 가서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집에 갖다 주고, 저희 아버지 방앗간을 해서. 그래, 동네 지금도 고향에 가면은 장사라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가 또 구례 장사였습니다. 저랑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일꾼으로 써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 친구들은 전부 다 교복 입고 학교를 가는데 저는 지게 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의지할 건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전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해가 중천했대요. 그러고 나 그 눈 떠오면 눈물 코몰이 흥건이고 그 1년 했습니다. 1년. 1년 했는데 어느 날은 아침이 됐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내려오더니 내일 모레 입학식이다 그래요. 아 저는 지금 서류 하나도 안 내놓고 있는데 입학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이 탁 돼가지고 하나님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냥 아무 의욕도 없이 앉아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옷을 차려입고 나가시더니 나가면서 나 어디 좀 다녀오마. 말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한 번도 제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해본 일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다녀오나 마나 그랬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들어오시더니 하는 말이 너 학교 가게 됐다 그래요. 그 길을 의심할 일 아닙니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은 교육청에 서류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류 한 장 안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를 가게 됐나? 멍이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도저히 학교를 안 보내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으로 간 겁니다. 그 비포장도로 30미를 차를 타고 이제 가서 교육청에 가니까 마침 한 사람이 아버지보다 먼저 와가지고는 입시 담당하신 분에게 자기 아들 학교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래요. 둘이 실격을 합니다. 이분은 아 이제 정우인 차서 안 되고 뭐가 해서 안 되고 안 될 이유를 쭉 말하는데 그 농촌 사람들 배움은 없지만은 오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막 아들 보내달라고 계속 실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포기라고 가더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 일로 갔는데 말이라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우리 아들 학교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뚝 쳐다보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더니 아 학교 교장이 받아주면 받아주겠어 그러더래요. 그 알았다고 버스를 타고 또 그 20리를 그 중학교를 갔어요. 교장한테가 그 말하니까 아 우리야 교육청에서 받아주면 받아주지요. 그래 또 갔습니다. 아 교장이 받아준다 그럽디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어린 마음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아멘. 제가 그래서 전도사 때 서울의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 선교한다고 세운 교회에 교인 5명에 출석은 3명밖에 안 해요.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고생하다 결국 포기하고 가고 교회 문을 닫을 수 없고 그냥 저를 보고 전도사 신학교 3학년 부산까지 학교 다니고 고생하는데 맡으라 그래서 3월 10일 날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수업이 시작됐으니까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서 밤에 성도 신학교 뒷산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장에서 저는 밤에 올라가서 밤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에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서 잠자는 것이 하루 잠자는 시간 다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거의 졸지요. 졸는데도 교수 말은 귀에 쑥쑥 들어오고 노트 정리는 제가 제일 잘했어요. 시험 때가 되면 제 노트 막 갖다가 복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떠나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1학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 학생 3명 왔습니다. 그리고 8월 이제 방학을 했는데 7월 달이 되니까 충청북도 음성에서 82살 먹은 할머니 귀신이 잔뜩 들려가지고 가족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부자였대요. 귀신 들려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해서 그때 지하 완전 지하의 방에 방을 내다 온 식구 오록을 사는 그런 집으로 왔습니다. 그 하필이면 귀신 띄워달라고 찾아온 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 찾아왔는데야 뭐 전도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저녁마다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 식구 가게 문 닫고 들어오면 11시 그 며느리가 교회도 안 다녔던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 때문에 왔으니까 그 식당에 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 그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저녁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기도회가 매일 저녁 쉬지 않고 주일 저녁까지 하는데 그때부터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계속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8월 중순이에요. 그때부터 11월 말까지 교회 출석한 사람이 150, 제 지금기로 153명이요. 몇 개월 사이에. 그런데 오기는 오는데 주보회가 담임이 전도사가 되어 있으니까 등록을 안 해. 그렇게 기도할 때부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 예배 시간이 눈물 콧물입니다. 온 교회가 눈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울고 성도도 울고 그래 그렇게 예배를 드니까 찾아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못 떠나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그 30평 홀이 꽉 차고 통로만 겨우 남겨놓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중국 간다고 2년만 서울서 고생을 해서 2년만 시골가 있다가 그 중국 선교사하겠다고 내려갔거든요. 거기도 가자마자 1년 만에 교회는 없는 교회가 출석이 80명이었습니다. 박중수 목사님 모시고 첫 번째 집회를 1년 만에 했어요. 1년 만에 했더니 박 목사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뭐 문 닫으려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집회 목사님이 은혜가 되니까 온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집회를 했던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려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다 그 믿음이 있었고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다른 뭐 능력은 없지만은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렇게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교회가 부흥되더라. 그걸 절실히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기도 안 했더라면 그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흥집회 왔던 스승이 그분이 저를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이제 목사들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 이분은 옛날 이승복 목사님이라고 그분 제자입니다. 그분 제자인데 얼마나 호랑이 같지만 훈련을 시킨지요. 산에 들어가서 그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 다 된 줄로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산기도 데려가서 초저녁부터 날 새도록 기도를 시켜요. 새벽 한 2시쯤 되면은 졸리잖아요. 그래서 잠깐 저놈까지 소리가 안 나면 와서 발로 그냥 덩어리를 쳐든지 막덩이를 떼든지 벌어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엎드려 있냐고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시키고 그때는 좀 섭섭하고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그 훈련이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도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교회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이후에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멘. 먼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무슨 뜻일까요? 예,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허리는 몸의 중심 아닙니까? 아무리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이라도요. 제가 서울의 사당동에서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아마 어떤 건장한 남자가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돈을 안 줬던 모양이에요. 그 술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는 이분 허리띠를 탁 잡고 끄니까요. 질질 끌려가요. 그래서 몸의 중심이 허리이기 때문에 그 허리를 잡아당기니까 힘도 소용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허리에 띠를 띠라 그 말은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 또 주를 섬기는 중심 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한다고 예를 쓰고 하지만은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 전에 제가 어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고마운 게 뭐냐면요.
서로 막 논쟁을 하고 하다가도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면 성경이 이렇습니다. 전부 다 잠잠해져 버린 일들 몇 번 봤습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아무리 큰 소리쳐도 성경이 그렇다면 거기에 다 순응한 것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성경은 안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선교사가 나가서 할 일이 뭡니까? 뭐 어떤 단체들을 보면 구제하고 하는 일들이 더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그 고모 부부 중에 한 분이 윤남중 목사라고 한국 기아 대책을 세운 국제 기아 대책을 세운 분이에요.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빵과 복음 그러잖아요. 떡과 복음. 그런데 어떤 단체는 보면은 떡만 물질만 지원해주고 그런 선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 선교하는 데 가장 중요해서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들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이 수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에 중심한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될 것이고 선교사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다 손에 뭘 들었다 그랬습니까? 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웠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갔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떨어져 가서 불이 이제 꺼져가는 그런 상태였다. 그 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데요. 열처녀가 다 등을 들었다. 그랬는데 등은 뭘 말할까요?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신부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손에 들고 있는 등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우리 다 예수 믿지요? 믿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 등을 믿음인 등을 들고 있으면서도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사람도 있고 기름이 항상 충만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아닙니까? 또 그러면 등에 기름을 채우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불을 밝히는 일 아닙니까? 불은 뭘까요? 불은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 증거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주의 교회 일을 생각하면 내가 해야지 기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불이 꺼져가요. 나 하나 지금 내 하나 믿음 지키기도 지금 힘든 버거운 그런 사랑이 상황이 지금 기름이 떨어져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꺼져가는 등을 가지고 있는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의 불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된다. 기도와 성령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기도해야 성령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있으라. 또 36절에는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 같이 하라. 깊은 밤에 여러분 한밤중에 다 잠자는데 누가 귀찮게 깨어있겠습니까? 주인을 기다리겠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충성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어주러 기다리고 있는 사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2경이나 3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 시작.
주인이 혹 이긴 것을 보면 그 정도리 복이 있으리로다. 아, 이거 36절이에요.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38절 같이 보면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2경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1경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거든요. 3시간 단위로. 그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입니다. 그 시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 시간 깨어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한 것 스승을 만나서 산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밤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예수고 어떨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이 여름날에는 해가 지면은 8시 한 반쯤 되잖아요. 그럼 그때 들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이 저녁 먹으려고 떨그덕거리는 것이 9시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막 저녁 먹으려고 한 분들한테 제가 막 밀고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어떤 집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도 웃고 들어가니까 뭐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12시에 집에 돌아올 때가 허다했습니다. 전도하느라고. 그런데 전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하고 나가면은 열매가 막 있는데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다음날 전도하러 나가면은 열매가 없어요.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늘 느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경에나 3경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철야에도 저녁 10시쯤 모이면 새벽 예배 시간까지 쉬지 않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심야 기도해가지고는 한두 시간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지금 담을 쌓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 구두 신고 올라가는 걸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거기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구두 신고 올라간 목사님 거기 기도하겠습니까? 목자가 깨워서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 목회자부터 잠들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86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는 우뚝우뚝 서고 있으나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 너희 바벨탑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대형교회가 서고 교회에 큰 것을 자랑하고 하지만은 속은 잠들고 무너져가고 그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같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라 빛이 없는 어둠을 더 좋아하고 그곳에서 역사합니다. 반면 더 사람들이 악을 부린 것은 마귀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귀를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지만은 다 실행을 못해왔습니다. 기도를 꼭 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은 기도는 전쟁이다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전쟁입니까? 마귀와 전쟁 아닙니까? 전쟁에 지면은 세 가지를 잃습니다. 크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뭘 잃습니까? 자유. 자유 또? 전쟁에 지면 크게 세 가지를 잃는데 첫째는 사람을 잃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니까. 둘째는 재물을 빼앗깁니다. 그렇죠? 셋째는 땅을 빼앗깁니다. 전쟁에 이긴 자가 모든 걸 차지해요. 아멘.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 마귀에게 지게 되면은 성도들이 이유 없이 흩어지고 싸우고 흩어지고 그것은 이제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둘째,
재정이 자꾸 부족해져요. 셋째, 마귀의 세력권이 넓어집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장소가 점점 좁아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들 앞에 지금 당면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전쟁에서 늘 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가 전쟁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선교한다고 예를 쓰지만은 열매가 없는 것 딱 한 가지요. 기도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교사들한테 아쉬운 것이 자꾸 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선교사 가려고 할 때요. 누구에게도 도움 받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저희 그 교회를 가니까 지금 있는 교회를 가니까 노예하고 몇 군데에서 생활비 지원하더라. 교회에서는 생활비가 거의 안 나오고 그걸 첫 번째 첫 달 가서 받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지요. 그래서 당시 노회장이 우리 김주랑 목사님이신데 제가 노회장이고 당회장이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해 목사님 거기서 5만 원 보내는데 목사님 보조해 준 거 보내지 마세요. 뭘 먹고 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산입에 거무질 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하 웃더라고요. 아니 돈 보내지 말라는 걸 줬습니까? 노회에서 10만 원, 신일교회에서 5만 원, 서울 영동교회에서 10만 원 몇 군데에서 왔는데 다 끊었습니다. 막막하죠 우리는.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시키는데요. 매주 등록을 하더니 그러니까 그걸 끊고 나니까 교회가 각차대로 부흥이 되니까 헌금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가 가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영역이 문제입니다. 선교사들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예수님 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뒤에서 해줘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그 선교사들 필요한 돈 보낸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쓱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한 가지 얘기를 하면 1960년대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시절의 얘기요. 이분이 이제 아마 30대 후반이 40대 초반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우리 한국에 보면 삼천리표 자전거 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천리가 아마 대전 가다 보고 어디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삼천리 비행장이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 비행장 옆에 교회가 있는데 깡패들이 와서 교회를 쓸어버리고 하도 행패를 주고 하니까 아무도 거기를 갈 사람이 없어서 제 스승이 그곳을 가서 보니까 목회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행패를 부리더래요. 그래서 300일 저녁 금식을 하면서 철학이 들었답니다.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시절에 저녁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0일 다 돼가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그건 이제 나 뭐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 잠이 꼬박 들었는데 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 벽 아니에요. 그 영으로 밖이 보이더래요. 밖이 마당이 시커먼 천사가 흰옷이면 시커먼 마귀가 흰옷이면 천사를 막 맺히더래요. 그걸 보니까 막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머리 꼬기 쓰고 머리털이 서고 그래서 쭉 하고 무서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쿵쿵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흰옷 입은 천사가 마귀를 맺히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 기도하는 그걸 힘을 얻어서 마귀를 물리쳐줍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면 마귀 세상이 돼요. 분명히 모두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는데 교회가 풍파가 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부흥이 안 되고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회는 이제부터 기도로 세워나가는 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말씀 한마디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주의 세계를 이제 그 보니까 그 공부를 해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광활한 우주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은하라는 은하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 하나를 직경으로 빛의 속도로 통과하는데 150만, 120만 광년, 어떤 건 150만 광년, 세상에 은하계 하나 통과하는데,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수백만 개 있대요. 천문학자들이 말해. 그럼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은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힘들어서 쩔쩔매고 고생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근심하고 하는 이 일들 주님 볼 때는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왜 안 도와주시느냐? 주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36장 3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을 하신다. 아멘. 기도를 대충 뭐 해서는 안 되고 조목조목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목조목. 베드로를 보고도 시모나 시모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사단이 밀가루로 너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 김만우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감사한데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든 예사리 교회거든요. 그 여섯 개 교회 매일 아침에 이름을 빼지 않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 여섯 개 교회 목회자들 가족 성도들 저는 몇 번 하다가 못하고 저도 기도한다고 예를 쓰는 사람이지만은 그게 참 감사하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앞에 그래도 기도해야 주겠다는 주의 말씀 기억하고 아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이 이경과 삼경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 성교의 문도 열리고 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은 말씀 아닙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목사님은 본문 하나 가지고 설교한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편에 똑같이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 뭐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양식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위장병을 들으면 뭘 줍니까? 죽을 줘야 되고 영양이 부족한 사람은 영양이 좋은 고기 같은 걸 주고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지금 각각 다른 상태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는 내 본문가하고 설교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고 거기에 기도해야 성령님이 각 사람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고 치료하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목회자도 성도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이거 빼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편의 설교로 온 성도가 은혜를 받고 똑같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아, 저도 뭐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해서 알겠지만은 어떤 날은 예배를 마치고 그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집사 여집사 둘이서 그 교회 현관에서 막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간다 하면 왜? 아, 왜 예배 잘 드리고 싸워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가버려요. 그래서 남은 사람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 여기 있으면 목사님 죄송해요. 어젯밤 9시까지 둘이 앉아가지고 내 흉을 봤대요. 근데 그날 설교에 그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라요 하고 간 사람이 어느새 가서 목사님 일로 바쳐갖고 오늘 설교에 그 말 나왔다고. 그래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잖아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각자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고 아멘. 각자 치료받을 부분 다 치료하시고 아멘. 그래서 온 성도가 은혜 받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고생하셨는데 30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변창고 수고하셨는데요. 이제는 기도로 돕는 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3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큰 일을 하게 하고 하늘의 상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많은지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자가 낫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뭘 부탁해요? 기도 부탁합니다. 그냥 헛되이 한 말 아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선교사를 돕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란 말입니까? 기도란 말입니다. 아멘. 돈이 아니요. 돈보다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선교를 돕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인터넷에선가 어디선가 보니까요. 미국의 고마움을 말하더라고요. 미국 고마움. 6.25로 폐허가 된 한국 땅에 미국서 살아보라고 그때 막 밀가루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서 보내서 밀가루 어린 시절에 저녁이면 팥죽을 써가지고 온 식구가 맨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젖소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막 짐승도 기르라고 보내주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양봉 그래서 벌을 키울 때 저도 벌을 좀 키워봤어요. 양봉 그냥 양봉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미국에서 한국 좀 살게 해주려고 벌도 많이 보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냈다고 양봉 그리. 그래서 우리 한국이 미국에 대한 고마움은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 미국이 기독교 정신이니까 그렇게 했지요. 중국 같았으면 널름 삼켜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지 않아서 지금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과거에 말레이시아에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를 보냈답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정이겠어요. 오늘 목사님과 다니면서 그 우리 한부선 선교사나 선교사님들이 그 참 귀한 사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선교사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4대째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의료 선교사를 보냈는데 의료 선교사로 가서 이분이 참 헌신적으로 사람들 병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교회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4년이 지나도록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은 출입한 사람 많은데 이 선교사님이 낙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 될 자격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게 아닌가 보다 하는 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병원을 가니까 간호사가 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아주 무서운 사람이 병원에 와 있다고. 가보니까 체격도 이렇게 크고 얼굴도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와서 누워있는데 온 얼굴이고 몸이고 막 만신창이가 됐더래요. 그리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더 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그 선교사님은 모른 척하고 열심히 좀 치료를 한 겁니다. 상처 입은 데를 막 꼬매고 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이 이르가면 큰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이르가면 쳐다보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좀 으쓱하고 좀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턱이 일어서 무릎 꿇고 선생님! 그랬대요. 그 큰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선생님 어젯밤에 어디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선교사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그 돈을 보내고 그러면 바로 찾을 수 없어 시내에 가서 빨리 걸어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선교비를 찾아와서 쓰는데 본국에서 선교비가 왔단 말 듣고 은행까지 가 찾아오다 보니까 도중에 밤이 됐더래요. 갈 수 없어 이제 산 중에서 하나님 이 밤에 날 지켜달라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선교사가 돈 찾으러 간 걸 이 사람이 안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산적 두목이요. 그래서 자기 산적 부하들한테 그 보고를 듣고는 선교사를 이제 미행을 한 겁니다. 왜? 외국이니까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다. 저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잠을 자거나 그러면 덮치자. 그 계속 미행을 하는데 그 산 중에 선교사님이 또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하들을 이제 그 부하들로 포위하기라고 내가 신호하면은 덤벼. 그리고 신호를 막 하려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먼저 번개 같은 신호가 소리가 뭐 번개가 번쩍한 것처럼 웬 신호가 오더니 흰옷 입은 사람 16명이 탁 그 이 선교사를 포위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무서운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막 몸이 만신창이 된 겁니다. 자기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붙들고 엘리사 때처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성경을 쭉 얘기해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온 겁니다. 자기 부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하들 다 들어왔어요. 이 깡패, 이 산적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안 오면 죽여. 그래 데려다 앉혀놓은 것이 1년 사이에 400명이 출석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선교부, 지금 여러 가지 선교부 모여있는 곳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 이렇게 부흥되게 됐던 계기, 그것을 쭉 얘기를 하니까 선교부의 총무가 선교사님, 그 날짜가 어느 날 어느신지 혹시 아십니까? 그 자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적어놨지요. 예, 아무 날 아무 시. 예, 그렇습니다. 선교 일지를 쫙 펴더니 무릎을 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날 그 시간에 우리 선교회 회원들 16명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왜? 열매가 없고 선교사 힘들어한 걸 알고 나서는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했는데 그 16명의 기도가 16명의 천사로 하나님이 지키셨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돈을 보낸다. 그거보다도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자. 그런 선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믿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늘 말합니다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 아쉬운 것이 이것이요. 지금 한국이고 미국이고 이 기독교가 무너지고 한대요. 초대교회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 아니었어요? 기도. 아멘. 이 기도가 살아나야 미국 교회도 살고 선교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선교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함으로 큰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예수님같이 이경과 삼경에 특히 깨어 기도하시고 미국 교회가 살고 세계 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도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사가지고 지금 점점 미국도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슬람은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루 다섯 번 기도합니다. 다섯 번. 그들은 마귀 앞에 기도한 게 마귀 힘을 더 얻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한데 성령 받은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처음에 처녀실에 처음에 성령 받고 저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몸이 붕 떠요. 제가 100kg 왔는데 제가 막 몸이 붕 뜬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질 때가 있었는데 이분도 그런 겁니다. 성령 딱 하고 나니까 막 몸이 붕 떠서 막 자기도 모르게 걸어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 동리에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사나운지 철장으로 이런 큰 철장으로 막을 해놓고 그 안에다 집어냈대요. 그러나 뭐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걸 이끌러 간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막 불을 켜줘 막 사단이. 그래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마귀도 방언하더래요. 같이 막 방언으로 싸우는데 마지막 턱 거꾸러지고 마귀에 나가더래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마귀의 종들도 기도합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저들만 기도하면은 우리가 먹히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몇 명이라도 깨워서 기도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한다면 선교회도 살고 이슬람권 우리가 복음화 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경이나 삼경에 미국이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그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건 미국인데 미국 교회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미국이 사는 것은 자유민주국가가 사는 길이요. 아멘. 그러려면 미국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온 교회마다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이런 주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특히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